삼성전자가 오늘 DS 반도체 부문에 대한 긴급 경영 회의를 실시했습니다.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주 공식 발표를 예고한 3나노 양산을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히 알아보죠.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우선 회의는 오는 29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사업 위기를 진단하겠다는 성격이 크겠죠? 그렇습니다. 경계현 사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 파운드리 투자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약 4년 만에 열린 상반기 경영전략회의에 해외 법인장 등 240여 명의 임원이 참석했는데요. 이달 초 반도체 부사장단 10여 명에 대한 문책성 물갈이 인사를 실시한 이유입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삼성의 올 1분기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16.3%로 전분기보다 2%포인트 하락한 반면 업계 1위 대만 TSMC는 점유율이 52.1%에서 53.6%로 늘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영향에 삼성의 주력 제품인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하반기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이 3나노 기술을 곧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었는데 이런 관련된 얘기도 했었겠죠? 그렇습니다. 경계현 사장은 최근 저희 취재진과 만나 3나노 양산, 또 고객사 확보와 관련해 조만간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발표로 예상되는 3나노 발표는 TSMC에 앞서서 전 세계 최초 양산이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다만 전체 생산품 중 정상품의 비율을 뜻하는 수율을 얼마나 개선했는지가 관건인데요. 올해 초까지 3나노 미세공정 시험 수율은 10%에서 20%였고 최근 시험 수율을 30% 이상으로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대만 매체가 TSMC의 애플, 퀄컴, 엔비디아 등 3나노 고객 유치 상황을 발표한 상황에서 삼성이 파운드리 판세를 뒤집을지가 관건입니다. SBS 비즈 강사입니다.